안녕하십니까. 세계 동백꽃 전문점 주작원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미국에서 작출된 레드 로즈입니다. 붉고 붉은 장미가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장미피기에 멋들어진 그런 화형을 가진 그런 꽃이 되겠습니다. 종은 자포니카고요. 화색은 진한 빨강이 되겠습니다. 화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중형의 천중겹, 양상은 로즈폼, 즉 장미 화형이 되겠죠. 잎은 타원의 끝이 좀 약간 뾰족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타원형이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스프레이를 해서 그러는데 본시 이 잎성은 광택이 아주 좋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숯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직립성에 매우 콤팩트한 성장을 합니다. 가지 밀생이 아주 조밀하고 촘촘히, 마디가 좀 촘촘한 그런 편입니다. 지금 신화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빠지는 그 성장하는 가지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지금 아직 이거는 삽수를 한 번도 못 딴 그런 이제 종자수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좀 마디게 자라는 그런 숯성을 지녔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도 지금 단 한 주도 아직 지금 번식을 못한 그런 예먹이는 그런 지금 품종이네요. 미국이 원산지로 되어 있고요. 이 품종이 굉장히 해외 자료에 보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상세한 어떤 내력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즈폼에 붉은 장미, 레드 로즈, 붉고 붉은 장미. 자, 정말 아주 양상이 꽃망울이 이제 부풀 때 보면은 정말 장미꽃하고 똑같습니다. 말 안 하면 장미꽃으로 알 정도로. 자, 뒷면에 또 한 송이가 거의 만개를 했는데요. 정말 멋들어지죠.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이 꽃의 격식을 이제 포멀 더블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아주 좋은 격식을 갖춘 그런 이제 격조 높은 그런 이제 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좋은 격조를 갖췄죠. 제가 이제 빨강색 그 꽃 중에서 애착을 갖고 있는 이제 꽃 중에 하나인데 품종 중에 이제 빨간색 계열 중에 앞서 소개했던 엘레나 노빌리, 이탈리아 품종이죠. 그리고 미국 누치오스 동백 농장에서 작출한 누치오스 벨라로사. 로저홀. 이런 꽃들이 이제 빨간색 계열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꽃들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인 레드 로즈.
장미폼 격식을 갖춘 정말 우아한 장미픽이죠. 자, 뒤쪽에서도 한번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가 반 개화했죠. 이제 개화는 좀 이제 시즌이 좀 늦는 이제 그런 품종이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신화 새싹이 자랐는데 꽃이 피니까 어쩌면 봄의 생명력과 함께 우아한 장미꽃을 보는 것 같아서 더욱 격조가 높은 그런 품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촘촘합니다. 그래서 좀 삽수 따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좀 큰 분의 식재를 했는데도 레드 레드 로즈 붉은 장미 붉고 붉은 장미 미국에서 작출된 아주 고급스러운 빨강색의 장미픽이 동백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